김상윤 뉴욕 특파원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에 비해 조금은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네요.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국채 금리 상승세가 잠시 멈췄고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7로 한 달 전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됐고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엇갈리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최근 고용 강세 분위기와 다르게 미국의 구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돈 수치고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소치입니다. 해고 건수도 183만 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인 이직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음낙률이 낮아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10월 고용 보고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1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가분 25만 4천 개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물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보고서는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사의 파업 영향 등으로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고용지표를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떨지는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지표는 엇갈리고 있지만 빅테크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가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알파벳도 방금 어린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이 같은 소식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알파벳이 호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빅테크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클라우드 컴퓨팅 선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88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는데요. 월가 예상치 863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2.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를 웃돌았고요. 월가 예상치 주당 순이익 1.85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구글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성장에 따라 가파르게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은 미래의 먹거리인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1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108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가 급증한 수치죠. 구글은 아이버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클라우드 성장에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밤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64% 급등한 7만 3,49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기존 비트코인 최고가는 3월 13일 기록한 7만 3,462.59달러였는데요. 이를 웃돈 것이죠. 비트코인 상승에 더해 다른 가상자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8%, 솔라나는 3.03% 오른 181.35달러까지 기록했죠.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드러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주 선전하는 민코인 도지코인도 14%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목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자산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